안녕하세요. 역사 유치원입니다. 매우 특별한 새해에는 이런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닦인 길만 바라보고 가지 말자.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사람의 가슴은 두근거린다. 눈앞에 숲이 있다. 그곳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뜻하신 아름다운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다라는 사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1의 전성기를 맞은 일상이야기입니다. 매일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눈을 뜨면 일이 보입니다. 보인다리 보인다리, 목욕탕 물때가 보인다리, 거실바닥 얼룩자국이 보인다리, TV대 앞에 먼지가 보인다리, 빨래통 세탁물이 보인다리, 안방 바닥먼지가 보인다리, 설 명절 준비할 음식들이 보인다리. 오늘은 설을 앞두고 설 명절 음식 준비부터 해보기로 합니다. 음식 준비는 뭐니뭐니 해도 재료 손질과 양념을 갖춰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냉장고 속을 뒤져봅니다. 진정성 없는 재료들만 있습니다. 한 달 전 사다 놓고 요리조리 시간만 보낸 채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들시들 물렁해진 오이, 가지, 파프리카 버립니다. 고라지 핀 동치미무 버립니다. 냉동고 속 큰아이 100일 때 먹었을 법한 백설 버립니다. 손질해둔 양념들은 그냥 둡니다. 열심히 일하다 힐끗 본 남자 3호 여유롭게 기타를 띵가띵가 치는 모습에 들고 있던 기타를 확 버릴 뻔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나와는 달리 요리 고수들은 남은 음식 재료들 없이 잘 활용한다는 차이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리 고수들을 따라해봅니다. Learning by doing. 먹다 남은 배추김치는 꼭 짜서 참기름 조금, 설탕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묻혀둡니다. 청양고추와 당근 잘게 잘게 다져서 빈통에 넣어줍니다. 여러모로 쓰일 법한 맛간장에 도전합니다. 이룡님, 주부나라님의 레시피를 참고하여 내 멋대로 눈대중으로 만들어봅니다. 고기 절 때 사용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고기 산적 각종 전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팽이버섯전과 두부 동그랑땡, 오색전 이렇게 준비할 생각인데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남자 1호가 회사에서 받아온 한우 2 플러스 꽃처럼 예쁩니다. 그냥 구워서 소금장에 살짝 찍먹하면 입에서 녹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그래서 LA갈비만 사다가 맛간장에 재워놓기로 합니다. 맛간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니 무척 편하고 좋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니 남은 음식이 다양한 모양으로 처분을 기다립니다. 일단 자신의 본분을 다한 밤과 대추는 총총히 상에서 내려와 변신을 꾀해봅니다. K성형술로 돌려깎기한 모습은 일단 변신 성공. 밤은 편으로 깎아내린 모습으로 찹쌀과 한몸되어 약식으로 변신합니다. 올해는 비싼 곶감이 풍량이 되었습니다. 그 많던 곶감이 어디 갔나 찾을 때쯤 호두 품은 섹시한 모습으로 2단 변신하여 생강 그리고 계피와 함께 수정과에 무단 투입합니다. 그리고 귀한 몸이 되어 오랜만에 만난 친한 이들의 반가운 선물로 3단 변신합니다. 타지로 보내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변심하기 전에 전국으로 날려보냅니다. 95살의 할머니 영양식으로 몇 년간 보지 못한 그리운 동생의 추억의 간식으로 보내고 나니 따뜻함과 마음 따뜻함이 전해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해보시라고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요리에 적극적이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서 먹는 재미도, 밀키트를 이용해 보는 것도, 또 이름난 음식 배달해 먹는 것도 삶의 여유로움과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세 번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건 지양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무척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때론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뿌듯합니다.